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최대 고비가 설 연휴였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. 하지만 AI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한 방역 작업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최대 고비였던 설 연휴 기간, 대구 경북 지역은 AI 역량에서 빗겨났습니다. 가금류 사육 농장에 폐사 신고도 없었고, 정밀 검사를 의뢰한 야생 철새 폐사체도 대부분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.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. AI가 서해안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데 이어 AI 감염이 확인된 경남 밀양시에서 청도군까지 불과 30km, 충북 진천에서 문경까지는 60km에 불과해 언제든지 방역망이 뚫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. AI 장기화에 따른 취약 지역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는 도 경계 지역에서 생석회를 이용해 일반 차량의 바퀴까지 소독을 하고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. 특히 경북 6개 시군 소규모 농장에 닭 13,000마리를 사들여 처분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. 그런 낱마리들을 이제 좀 예방적으로 도태를 해서 없애서 이제 양계 농장이나 양계 단지에 대규모 단지에 폐허가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. 대구시도 전통시장 소독 강화, 금호광, 안심습지와 달성습지의 방역을 강화하는 등 AI 확산 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팔공산 주변에 식당에 또 사육하는 그런 닭에 대해서도 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. AI 청정지대를 지키기 위한 방역 대책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